이번 사태의 출발은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이 붙잡히면서부터입니다. 이 여실장은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다가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검거 당시 이 오피스텔에선 대마를 발견했고 이곳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이곳 오피스텔에서 잠복수사에 나선 건 지난주 18일.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이곳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입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씨가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것도 A씨의 서울 자택입니다. 이 씨와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하고 이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A 씨는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자택이 아니라 제3의 장소인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던 중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마약 투약과 재배 의심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대마를 흡입할 때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파이프와 함께 방 안에는 식물 재배기도 있었습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씨는 지인이 상추를 재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대마를 재배했는지, 해당 대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